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개콩입니다. 자, 고2 9월달 2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nervousness가 주어죠. 명사 형태의 초조함. 자, 초조함인데 about public speaking. 자, 하면은 대중연설. 자, 대중연설에 대한 초조함은, 자, 초조함 셀 수 없죠. 단수로 취급했습니다. As one of the 최상급, the most, 자, common, 흔한, fears, 복수명사 들어갔죠.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흔한 두려움 중에 하나인데,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 자, it,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 초조함은, 자,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자, serve는 여기서는 작용 할 수가 있다. 자, 이제는 자격의 뭐뭐로써겠죠. 자, real 진정한, significant 까지. 자, 진정한이 형용사 1번 썼고요. 자, significant가 형용사 2번 썼어요. 그래서 중요한, 상당한 해도 되겠죠. 장벽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장벽으로써 작용하면 안 된다. 장벽으로써 작용한다. 그래서 형용사 1번 2번이 barrier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명사 형태. 자, to는 어디에라는 전치사겠죠. 자, 어디에 장벽으로 작용하냐면 effective, 효율적인 의사소통. 예, 자, 효율적도 뒤에 나오는 의사소통도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형태 의사소통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ultimately 부사 썼고요. 궁극적으로. 자, to 또 어디에 작용하냐면은 academic 또 형용사 1번 학문적. 학문자가 아니고 적이죠. 자, 그리고 프로페셔널 또 형용사 2번 쓰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성공에. 자, 그래서 여기서 barrier 보시면은 barrier인데 barrier에 1번 to 썼고요. 그 다음 2번 to 여기에 장벽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 소재 나오고 있죠. 우리 토론. 자, 토론이란 것은 주어. 자, is an ideal setting. 자, 동격의 보호구조로 쓰고 있어요. 자, 토론은 뭐예요? 이상적. 이상적인 자, setting. 환경. 자, 환경. 아, 죄송합니다. 환경인데. 자, to develop coping strategy. 자, 앞에 나오는 세팅을 수식해주는 형용사법을 잡아도 괜찮고, 뭐, 부사용법의 목적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갈게요. 자,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develop, 개발. 하는데, 자, coping strategy가 잘 쓰는 그냥 수고적인 표현입니다.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환경이다. 자, 이상적인. 자, that 해석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앞에 나오는 strategy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복수, 복수, 종속절에도 복수동사. 그래서 대시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S. 자, 이러한 대응 전략은 들어가서 allow A to B로 썼죠. 허락해 주는데 A인 사람들이 to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죠. B. 자, 관리하도록 manage 관리 들어가네요. 그들의 speech anxiety 그들의 말에 대한 걱정 말에 대한 걱정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준다. 자, because, 왜냐하면은, 자, debate. 또 주어죠. 자, 근데 좀 이상했었죠. 동사가 1번에 requires 3인칭 단수. 자, 2번에 지금 allows s 쓰면서, 자, both a and b를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특이하게 썼어요. 잘 안 나오는 구조인데. 자, 토론은 a, b 둘 다 해준단 말이죠. 토론은 requires 3인칭. 요구. 요후! 요구해주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allows 허락해 주는데 자 for allow of는 여기서는 뒤에 나오는 preparation 준비. 자, 준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much의 뜻입니다. 많은 준비를 허락해 준다 그리고 요구한다. 자, 여기까지가 때문에요. 토론이 많은 준비와 많은 준비를 허락해 주고 요구하기 때문에. 자, individuals가 또 주어네요. 복수 주어입니다. 자, 개인들은 개발하게 되는데 자부심 confidence를. 자, 어디에? in their material. 자, 그리고 and passion for ideas. 여기서는 전체 다 묶어야 되겠네요. 자, in 첫 번째가 그들의 material 내용 준비물을 말하고 있어요. 들의. 그리고 그 다음 2번
패션에 열정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 자, for the idea, 생각에 대해서죠. 어떤 열정이냐면은, 자, 생각인데 여기서는 대생략 구조죠. 자, 어떤 생각이냐면 they support하는, 그들이 지지하는 생각을. 그만큼 준비가 많이 됐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토픽은, 자, 디베이트가 이상적으로 좋다라는 이 내용의 구조가 여기가 주제문입니다. 주제. 이제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토론은 다시 3인칭 단수 제공해 주는데, a focus, 집중을, 자, focus는 전체적 on이랑 같이 쓰죠. on은 여기서는 will란 뜻이 아니라 about의 뜻입니다. 몸에 대한 집중이에요. the content, 내용에 대한 집중을. 자, over은 여기서는 will란 뜻이 아니고 than의 뜻입니다. 뭐뭐 보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than, style 보다는. 그러면 여기서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오버를 쓴 거예요. 땡, 이렇게 스타일보다. 자, 그 다음 so, 그래서 the attention, 관심. 자, 관심은 또 on 썼죠. on 뒤에 또 명사 형태 1번에 argument, 논쟁, a 있지, not, a 법비 구조랑 똑같이 썼죠. on the person,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은 논쟁의 내용을 컨텐츠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 person, 사람을 스타일로. 뭐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 관심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participant는 참가자. 자, 메이저 동사 또 동사 원형. 아마도 잊어버릴 것인데, 자, 목적으로 to be nervous 하는 것을. 자, 비동사 뒤에는 또 형용사 썼죠. 그러면 초조하게 되는 것을 목적어. 자, as는 시간제를 when이겠죠. 자, day란 말 아까도 여기서 나왔던 참가자들이. 자, have so much else. 너무나 많은 다른 것이 있을 때. 자, the to think about이 사실상 much 수식해주는 구조예요. much가 명사 형태에서 많은 thing 뜻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것들, things의 뜻이에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인데 어떤 것들 형용사 용법으로 think about까지 붙여야 돼요.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걱정할 틈도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repetition, repeat, 반복. 자, 반복이라니까 반복. 자, 반복인데, 자, of experience, 경험의 반복은 계속 토론해서 말해보는 거죠. 자, helps, 또 3인칭 단수 처리했고요. 자, them, them은 아까 나왔던 우리 참가자, 참가자들이. 자, help 준사역동사 뒤에, 자, to 들어갈 수 있겠죠, 동사원형. 자, 만드는 것을 도와줘. confidence, 자부심. 자, 그 다음 또 help 준사역동사 뒤에 또 여기 to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원형에 2번 썼죠. 자, 그리고 도와주는데 누가? 반복이 도와줘. 자부심 만들기, 반복이 도와줘. 배우는 것을, 뭐를? to cope with. 자, 목적어죠. 대응하는 것을. 다음, 대응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with their inevitable nervousness. 자, with 전치사 때문에 지금 필연적인 초조함. 자, 초조함을. 그래서 명사 형태 nervousness 다시 전치사 때문에 여기 들어갔습니다. 초저항. 와, 초저항인데요. 초저항.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in. 자, 전치사 썼고요. 뒤에도 또 명사 들어가니까 in a such a way는 such a 뒤에 명사 이렇게 썼죠. 자, 그럼 그러한 방식으로 as to prevent it from interfering with their object. 자, in a such way as는 뭐뭐처럼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해석상 as to를 like로 잡아갖고, 자, 전치사 구조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고, 자, as to를 또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잡아서 way 수식하는 구조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법상. 둘 다 해석은 살짝 자연스럽게 가려면 like로 가지는 게, 예를 들어서 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in a such way. 자, like 예를 들어서 prevent it. 자, it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초조함. 자, 초조함이 이제 from interfering, 방해. 자, 그럼 from 전치사 뒤에 명사 쓴 거죠. 이렇게. 자,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자, with. 자, prevent a from b. a from b가 아니고 딴 거 썼네요.
맞네요. Prevent it. 이 초점이 from interfering. 방해하는 것을 막는 방식처럼. 자, with their objective. 그들의 목적과 함께. 자, 그러면 그들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돕는단 말이죠. 자부심이.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은 조금 꼬여있으니까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맨 마지막 문장, 요 문장 주관식으로 내기가 굉장히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문법 분석해 보시고 요런 문장은 좀 암기해 주시면은 시험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답은 자, 토론은 공개적으로 말하기에 대한 불안감 극복에 도움을 준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어. 자, 이렇게 서로서로 톤을 하다 보면은 뭐요? 불안감을 극복하고 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부심도 생기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니까. 자, 이런 내용을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통한 대중소통 불안감 극복.